야, 선진이 망해서 이게 따질 수가 없네. 이 차를 끌면서 내가 진단기를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 왜? 왜? 사고 칠까봐? 아, 너무 늦어서 다 못 가게 할까봐. 한 시간 남았는데? 한 시간이면 간신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준이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바쁘더라고. 아씨,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얼마 안 탔는데 만키로 타는데 오일이 떡이야? 아니 약간 걸쭉해 오일이. 오, 필터가 이미 이렇게 약간 찍어. 내가 봤을 때 고장 코드가 몇 개가 있을 거야. 어떤 고장 코드? 유수수 관련 코드. 아, 그걸 확인하고 삭제하면 안 돼. 아, 왜냐면 이거 AS 받아야 돼. 이제 전고등이 삭제됐거든. 오, 타이어가 많이 남았네. 무장이 이게 타이어 되게 빨리 닳는다고 그랬는데 안쪽이 다 닳았어. 이게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얼라이먼트 때문에 다 해먹겠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요소수 찌꺼기가 어마어마해 있을 것 같아. 제 교환에서는 엔진오일 25,000km마다 교환해주는데 그 중간에 한 번씩 자비를 들여서 꼭 교환해줘야 돼요. 꼭꼭꼭꼭꼭꼭 자석이 붙여가지고 돌리는 거 아, 써보고 싶었는데. 써봐야지. 좋다 이거. 이거 경고등 가끔 뜨거든. 효율 저하? 아니 효율 저하라고 안 뜨고 레벨 이상. 근데 그게 제규어 랜드로버는 진단기로 찍어보면 사실 품질 불량 코드도 그런 식으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빨리 오염이 생각. 오염이야 뭐 까맣게 원래 되긴 되는데 저 필터 상태를 보면 지금 안 가르면 안 되는 상태였어. AS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예약하는 게 일이라고 들었어. 예약하는 건 뭐 그냥 전화하고 딜리버리로 차 보내고 나올 때 기다리면 되지 뭐. 근데 엄청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가끔은 이게 내 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뭐. 정비하면서 네. 정비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해줘야지. 품질 좋은 정비만 해준다면. 지난번에 경고등 떴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프로그램만 하고 말았거든. 나는 그 프로그램으로 될 것 같지 않은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 또 들어왔잖아. 어, 꽤 꼈는데요? 꽤 꼈겠지. 아, 안 나오냐? 아, 됐다. 안 나오냐는 반말이잖아. 된다. 엄청 꼈네. 유수수 인젝터가 이렇게 껴버리니까 이게 유수수 품질 저하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다니까. 이게 여기 보면 배기가스랑 같이 이 허연 거 이쪽에서 보면 허연 게 여기 있다고. 요소수 찌꺼기거든. 그러면 요소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저거 한번 청소해보고 경고등의 종류를 한번 봐야 돼. 진단기상으로 내가 계기판 상에서만 봤고 이 차를 끌면서 내가 진단기를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 왜? 서비스센터에서 찍어주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 새끼들 휠 복원하면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복원을 어디서 한 거야? 어? 이거 봐라. 엉망이네. 야, 선진이 망해서 이게 따질 수가 없네. 뭐야? 누구였어? 아, 나 지금 나 먹으라고 하는 줄 알았어. 어, 씨. 갑자기 커피 마실래요? 그런 줄 알고. 어, 다 녹았네? 예. 이런 상태가 돼 있어야 돼, 이런 상태. 짜자잔. 요소수를 녹이는 건 뭐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약품을 녹이는 거는 그 약품과 동일한 약품을 묻히는 거. 그래서 요소수를 녹이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요소수로 녹이는 방법. 1번. 그리고 2번은 뜨거운 물.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에 막 낀 것들도 뜨거운 물 한번 싹 부으면 싹 없어진다니까, 허연 거. 포인트였는데. 나중에 잘라서 나오나 봐. 원래 길게 만들었는데, BF를 그렇게 넣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느낌 들지. 어, 언더커버 야, 야, 단다 여기 이제 한 명 잘라 잘라 여기. 아니 아니 그렇게 보여 이거 딱 잘랐어 여기. 어 리스트 어디 있지? 이건 C1 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C2. 사실 이게 오일의 종류 때문에 DPF가 망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오일을 너무 안 가는 게 문제야 일단은. 그리고 잦은 시내 주행. 너 시내 주행만 하는 거 아니야? 저요? 어. 저 뻥뻥 쏘고 다니고. 아 뻥뻥 쏴? 대포야? 대략 몇 리터 넣어야 돼? 6리터는 일단 넣어야 돼. 기본 6리터는 들어가. 왜 내 말을 안 믿어? 아니 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 0.5를 모른단 말이야? 아 아직 감이 딱 없습니다. 딱 넣고 하면 딱 0.5 딱 돼야지. 카메라 의식하지 마. 그냥 막 짓잖아. 그러니까 그리스 찾기 귀찮아서 이거 하는 거 봐. 자 차니까 가능한. 그럼 내 차니까 이렇게 하지. 시동을 걸고 아예 차를 좀 빼자. 저기 진단기 한번 찍어보려고. 와 파워트레인이 다섯 개나 있어. 25,000대 가져와서 25,000km 주행했으니까 지금 50,000km인데 요소수 레벨 경고등이 한번 뜨고 센터로 들어갔더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다고 보냈는데 또 떠.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센터를 못 보냈고. 자 한번 파워트레인 모드를 한번 보자. 낙스 컨트롤 모니터링 시스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낙스가 나온다는 거는 요소수 인젝터가 안 좋아서 요소수 레벨 경고등을 띄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케이 공기압 맞췄고 일단 경고등은 아직 AS를 안 보냈기 때문에 지우진 않고 기록만. 변속기 컨트롤 모드 어댑테이션. 네, 이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였냐면 차량이 주행하다가 정지를 딱 하면 미션이 퉁 하고 쳐. 발단 미션들은 변속기 컨트롤 모듈의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나쁜 버릇들을 안 좋을 때 한 번씩 지워줄 필요는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지웠을 때 변속기 충격이 더 심하다 그럼 변속기가 고장난 거고, 차량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 나쁜 기억으로 남는 거고. 오 컨트롤 모듈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돼. 이제 이 상태로 한번 내가 운행을 오늘 해봐야겠지? 해보고 변속기에 충격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뭐 KCC 오토모빌로 가야지. 6시가 끝나는 시간인데 6시가 다 돼가거든. 표정들이 안 좋아. 드라이브에서 문을 열고 이게 가? 안 가야 되거든? 문이 열리면 파킹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영국 감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안전장치 아니야. 충전장 이거 레벨 어떻게 체크해? 아씨 열받아야 돼? 네. 오히려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이거 갖고 한참 시운전 갔다 와야 돼. 30분? 쌍놈 새끼. 아마 한암중 가시면 주행 중에는 안 되잖아. 주행 중에 올라와요. 아 주행 중에 올라와? 아 주행하면서 테스트 해봐야겠다. 주행하면서 모자라면 좀 이렇게. 이거는 오일 갈면 제 차주분들한테 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시라고. 자 오늘 엔진오일 교환 끝.